거 먹겠죠? 하염 이거 닦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파스타를 먹어봅시다. 면이 너무 얇은데 먹어보겠습니다.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돼도 말이야? 그냥 대충 이렇게 집어가지고 안 돼. 야! 이래서 접시가 커야 돼. 냄? 냄비라고 할 뻔했거든. 오케이. 오케이. 엄마네 있던 올리브를 엄마 안 먹으면 나 죽어 그랬거든. 자, 커피가 없네. 먹으면서 머신을 달구자. 잘 먹겠습니다. 진짜 다 레드다. 맛있어 아직. 맛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너무 심각하게 안 감아서요. 아름다운 이 거북목 장면만 좀 보실게요. 그래도 카톡 선거를 할 수 있나 봐. 지금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 선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제가 세 번째 투표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무실이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영상을 열어놓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렌더가 돌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물안궁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여기 이제 돌 거예요. 저게 좀 돌아놓고 해야 버벅이지 않고 편집이 되거든요. 그동안 저는 이렇게 인스타 무물을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이렇게 무물 답변을 하려면 사진을 엄청 골라요. 강빈이 쪽쪽이 언제 끊었냐고 궁금해하셔서 강빈이 태어났을 때 첫 쪽쪽이 문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갈 건데요. 실버라인하고 집의 상황에 대해서 문자를 하거든요. 아! 저희 왜 카톡 안 하냐고 좀 궁금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아이메시지가 편해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희 아이메시지에는 실버라인, 제 동생, 실버라인 제 동생 셋이의 그룹 메시지망 이렇게 세 개가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강빈이랑 누웠어? 했는데 답이 없어요. 잠들었나? 잠들었으면 더 좋죠 뭐. 또 혼자 노는 거죠. 이거 뭐야? 빨간색. 세미노! 그거 세미노! 포토에도 사고 공격해. 공격해? 이거 뭐예요? 비망이요? 비망? 맞아, 비망. 이거? 뭔데? 갈색. 오 맞았어 갈색. 이거 뭐예요? 뭐? 보라색. 어 가지. 가지. 이거? 오렌지? 오렌지. 이거 보라색이어서 오렌지? 그렇습니다.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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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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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회색. 회색. 그렇지 그렇지. 어 회색 그거야. 회색. 회색이에요? 어. 뭐 때문에? 차 만들다가. 아, 차 만들다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 네. 하염. 오늘도 섞었던 떡볶이 먹으려고요. 자, 떡볶이를 살짝 녹이는 동안. 이거 봐.
여러분 낮잠 좀 자고요. 밥 먹으러 나갑니다. 저녁은 외식. 아, 또 가을이 오늘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직은 약간 더운 그 느낌. 캠핑하기 딱 좋은 이 느낌. 다 왔습니다. 자, 일단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물도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요. 와 진짜 맛있어. 와 배고파. 뭐? 배고파. 숯불에 구워서 기름도 안 튀고요. 고깃집 치고 진짜 쾌적해요. 엄청. 뭐야? 나긴 나. 아, 나긴 나겠지만 진짜 덜 나지. 이게 관광지에 있었으면요 맛집으로 완전 등극합니다. 여기 동네 사람도 여기 진짜 다 오게 생겼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여기에 동네정에 오셔서 고기를 드시고 고종의 뜰에 가셔가지고 오늘의 커피 싹 드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먹으면 근데 고기에 지방이 엉겨갖고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뜨아로 드세요. 제가 또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잔소리를 또 해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 물이 맛있어. 물이 맞아. 물도 맛있고 거기 반찬도 다 맛있어요. 여유로운 주말 풍경입니다. 이런 거 좋지 않아. 사람을 말이야. 어? 다 채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오. 그러지 마. 과연. 오. 날씬도 된다고? 오 됐어. 홀주부는 강빈이 정도던데. 머리가 안 되는 거 같아. 어. 머리가 안 돼. 이거 누구 기준이냐고 이거? 이거 일산 동구 보건소 기준이야. 그래? 어. 해봐. 통통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아 뼈가 걸리네. 겁나 두껍고만 줄 사람이. 하염 지금 냄비밥을 한 건데요. 여러분 저 방송했고요. 낙파 시켰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뜯는 방법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해보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평행 뜯기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돌뼈도 같이 시켰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컵에서 소리가 나요. 무서워. 요란나. 여러분, 오늘 광고 방송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호수명을 위 라벨링을 다 했어요.
뭐 퍼프 준비해놓고 브러쉬도 준비해놓고 오늘은 사전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해놔야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브러쉬로 하는 거 플레이 가까이에서 가려지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왜요? 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미쳤다리 아빠 어? 아빠는 아야 엄마? 엄마 엄마가 오늘 왔네 어떡하지 해 갖다 놀린 배 배신 코가 막혔어 노시보로 빼줄까? 안 돼. 너무 불편한데, 요지부? 맞아, 그건 그래. 하염! 여러분, 여기 왔어요. 브레빌.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커피 머신도 체험할 수 있고 커피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시음도 해볼 수 있고 일하러 왔다가 브레빌에 다 반하고 갑니다. 제가 또 사용법을 아주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번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맛있게 내려달라고 기대해. 진짜 내가 30초, 35초 내가 아니 근데 아까 주신 거 브레빌에서 내리신 거 브레빌 기계로 내리는 거 맛이 다르지? 맛이 달라 달라 압도전 현대 솜니 여기 맛있어요. 아 맵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의자. 파란색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 안 써있어. 아니요. 저 소파에서 잤더니 이렇게 부었어요. 씻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지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합니다. 꽤 괜찮아요. 불도 켜지고 아 이거 빨래통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의 집에 가면은 되게 메인에 금방 보이실 거예요. 네이처 리빙인가? 아침부터 촬영할 건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 요새 좀 단 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방금방 살이 찌네요. 그래서 안 단 거 잘 익었다. 설거지를 아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김치. 가위랑 집게는 쓰겠습니다. 목이 조금 칼칼해서 잘 먹어줘야 돼요. 밥 엄청 잘 먹었어요. 아, 조명 켜고 그리고 에어컨 켜야 돼요. 마이크도 잘 켜야 되고 사실 마이크를 따로 쓰면 녹음 파일이 따로 생기긴 하는데 결국엔 과정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는 분들은 편하니까요. 진짜 음식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조명 왜 안 켰지? 아무튼 여러분 저 촬영하고 올게요. 찍다가 서강비 일어날 것 같은데 촬영 끝냈고요 온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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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